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자,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열정적으로. 저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는 평생 열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성공한 뒤에는 주변에 다 성공한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열정적으로 살고 있고 그들 뭐 만나건 통화하건 이럴 때마다 또 자극받는 것도 있고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열정적인 저의 어떤 수강생분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텐데 그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은 소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열정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열정이 뭘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죠. 열정이 열정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많은데 열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정은 영어로 하면 인투지즘이죠. 인투지즘에서 EN이 라틴어에서 EN은 N은 영어의 in하고 똑같아요. 전치사 뭐뭐 안에서. Theism은 THEOS에서 나오는데 Theos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 안에서 라는 뜻이 되죠. 인디오스는 신이 되어버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신 안에 있고 신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이제 엄청난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런 존재 보신 적 있어요? 신 안에 있는 모습으로 화해버린 그런 존재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 왔던 겁니다. 뭐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만한 존재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래도 은퇴했지만 너무 좋아하는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우리 전세계 자랑 우리 대한민국 자랑 김연아는 어렸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피겨스케이트 연습을 했겠죠. 빙판에 나와서 드디어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몇 분 동안 그때 우리는 열정적인 김연아가 보여주는 그 신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신이 되어버린 그 모습에 완전히 경이로움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김연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감동해서요. 그러면서 뭔가 살아있음도 느끼고 신의 존재를 느끼는 그런 감동을 우리한테 가슴 깊이 남겨줬죠.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는 이렇게 굉장히 너무나 멋진 단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열정적으로 술을 마셨어. 나는 열정적으로 게임을 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열정이란 단어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소중한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신의 모습으로 뭔가 화하는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열정이 있다면 돈 버는 게 너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죠. 남들이 신 안에 있는 그 모습 완전 빠져들게 만든 그 존재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돈을 막 주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신 안에 있는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하나도 못 주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남들이 자꾸 돈을 주는 거에서 저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게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열정이라는 거는 어디서 오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마음에서 온다. 마음에서 오죠. 근데 어떤 마음에서 올까요? 자, 열정이라는 건 제가 생각해 볼 때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에서 옵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진정성, 진심에서 와요. 저 역시도 20대부터 우리나라 없었던 심리 수업을 만든 거는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얻게 된 이 대단한 지식을 남들이 알면, 그 제자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얘네들이 나한테 고마워할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할까? 진짜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쿵쾅거리고 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건 그 부차적인 게 되고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 상태로 약속도 없이 학원 원장실에 막 뛰쳐 들어가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꼭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남을 돕겠다, 남한테 도움이 크게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진심의 영역으로 갖추게 되면 이런 열정이 마구마구 이제 샘솟는 거죠. 열정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거긴 한데 열정만으로는 또 안 돼요. 아무리 열정이 이렇게 막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막 있어도 사실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열정만 갖고 안 되니까 또 하나 필요한 거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잠깐 순간적으로 열정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뒷받침돼서 계속 그 연료로서 이제 지식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 연료인 지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열정이 뭐 조금 있는 척 하다가 다 사그러듭니다. 마음은 뭐 항상 남을 돕겠다 이런 마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마음은 얼마 못 간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분야에서 그 지식을 탄탄히 갖추고 그 지식을 내면화시키고 남한테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의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는 존재를 볼 때 정말 진짜 백이면 우리는 신 안에 있는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그 지식이 분명히 무의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남들이 열정적이라고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말로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인의 것이 돼서 내면화된 어떤 지식을 줄줄 말할 수 있고 그걸로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일치될 때 남들은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신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신 안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남들한테 접근하고 또 뭔가 얻어내려고 할 때 상대의 비판의식과 거부감을 낮춰야 되는데 아예 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열정적인 어떤 존재로 다가가면 비판의식과 거부감 싹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는데 감동하고 좋아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어떤 비판의식을 계속 갖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지지부진한 뭐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남을 돕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지식까지도 정말 열심히 축적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열정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유튜브 찍는 것도 참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바빠요. 하지만 약속한 게 있으니까 계속 찍겠습니다. 근데 부디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출판사에 완전 넘겼는데 2월 25일에 아마 제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아주 기대해 주시고요. 책 제목은 초집중의 힘이에요. 어웨이크보다 기본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웨이크는 좀 더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고 더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도 크게 활용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